배달해줘요? 배달도 돼? 예, 시켜다 주시면 돼요. 네. 택배비는 얼마나? 아, 부족해요. 감사합니다. 가까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가 너무 바뀌셨어요. 룸메이트. 한편, 립싱크로 서로의 호흡을 맞춰보기로 한 동욱이와 새로. 자고 좀 하세요? 아니, 잘 못해. 근데 그냥 던지고 받고 이게 좋으니까.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캐치볼. 그래, 캐치볼 좀 하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뭘 할까. 근데 아까 그거 좋은데. 립싱크? 근데 자꾸 듣지만 립싱크 그게 나 그 노래 잘 몰라서 그 가사를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던져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너무 이쪽이나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본 거예요. 아 저는 실제로 야구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 그래? 몇 살 때? 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네, 중학교 때까지 해서. 잘하겠네. 아니 립싱크 얘기하다가 이게 오케이. 오, 나이스 캐치! 오케이! 오, 나이스 캐치! 야구를 좀 하는구나. 일리도 좀 잘 던지네. 수비, 수비. 이걸 이겨볼까요, 이거? 아, 시작부터 삐걱대는 이분들 잘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좀 저한테 던져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노래 아예 못 들어봤어요, 아예? 어, 나는 겨울왕국 진짜 못 봤다니까? 그러면 제가 방에서 스피커를 가져올게요. 그 러브 이즈 오픈도어가 외국분들이 좀 립싱크를 했던 것들이 좀 약간 인기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아 우리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한번 최초로 그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남자 파트 여자 파트 딱 나눠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적고요. 거기에 내가 부를 부분만 밑줄 쳐놓으면 되는 거죠. 다 적고 일단 가사 적고 내가 부를 부분만 밑줄 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알아요. 그러니까 가사 적읍시다. 응. 노래는? 아, 러비슨. 아, 잠깐만. 우리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이거를 왜 굳이 다 받아줬고 있냐? 프린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사 뽑으면? 근데 어딨어요 프린트가? 야 너 영어 잘 쓴다. 저요? 어. 형 제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어. 뭐가? 좀 잘해요 다. 공부도 좀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반 중학교 1, 2, 3등 다 반장이기 때문에. 중학교 1, 2, 3등 반장이 아니라 중학교 1, 2, 3학년 네, 반장 했어요. 어. 반장은 진짜 성적순으로 뽑는 거 아니야? 그 당시 반장은 이제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 반장 후보로 나갈 수가 있어요. 형 공부 좀 했어요? 솔직히? 아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는지. 저 국어 좋아했어요 국어. 그럼 훈민정음 한번 외워보세요 훈민정음. 나란만쌈이 둥기게 달아. 모르겠네. 나란만쌈의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하세. 내 이를 가읍시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맹관하니 너희들로 하여금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냐. 그거 왜 외웠어요? 외우잖아요 당연히. 우린 안 외웠는데. 원석이요 카칼라마 아라첼리스나 수우는 백금금 알고 있어요? 알죠? 에이, 어, 공부 잘하셨구나. x 플러스 y 제곱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알잖아요 원줄 보여 원줄 3점 있어요. 어, 오케이, 파이 예. 그런 거 해줘야죠. 오, 언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요.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I've been searching my home. 아, 태호한테 이런 면이? 오. 궁합 좋은 1번 방. 패션 궁합도 잘 맞을까요? 도착했어. 안녕하십니까. 우와. 나 복합 끄네, 복합. 장난 아니네? 그럼 좋아. 살대, 살대. 오, 멋있다. 좋네요, 오빠. 미안해. 손편지로. 옷 보자. 자, 아까 언니가 가르쳐줬잖아. 옷을 보는 거. 나 이렇게 해보려고 해, 이거. 멋있지, 그거. 어,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봄이야, 쇼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 그거 한번 잡을게. 어. 맞아. 아이, 근데 나 먼저 해볼게. 다 고르는 게 아니고. 언니 숨 쉬셨어. 아까 언니가 가르쳐. 이것도 할래.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너가 입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봐. 좋죠. 네. 가영이들이 가영이 입고 싶은 입고 골라봐. 싶은 옷이요? 언니가 이렇게 보라 그랬어, 이렇게. 아, 언니가 하는데 해볼게요. 머릿속에 상상한 걸 언니가 가르쳐준 거. 한번 행거를 옷을 꼼꼼히 다 봐야 돼. 한 디테일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을. 툭툭툭툭 찍으면서 가. 이렇게 하려고. 빨리! 빨리, 빨리! 캡질해서 집에 있는 옷을 생각한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 언니.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봄이야, 너가 이걸 입든지, 둘 중에 이거. 지금 안에 입은 거. 아, 위에다, 입고. 그냥 위에다 옷돌이만 갈아입는 거야. 둘 중에 이거 이해하겠지? 이거 옷돌이 입고, 빽빽하게 입고. 그리고, 가연이는 이걸 입고. 동생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정성껏 골라주는 소라 언니. 남자 건게 맞을 것 같아. 오! 남자, 제가 남자 사이즈 전문 아니야. 어떡하지? 왜? 이런 거 처음 입어봐, 이런.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정말요? 너무 예쁘다. 대한민국 최고 패션 리더. 난 더 이상 2NE1의 보컬이 아니에요. 난 섹시한 패션 리더, 바보! 하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소라 언니랑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제가 언니한테 항상 이렇게. 언니 언니 너무 짧아요. 짧아? 너무 이뻐. 언니가 해주신 거예요. 진짜? 언니가. 어, 야. 언니가 해주신 겁니다. 저도 맨날 집 필요가 일단 소라 언니는 엄청 이렇게. 잘 해줄, 챙겨주시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고. 잘까? 언니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물어보면.